이번에 출격하실 분은 네. 이제 서울 토막이시기도 하고 아 그럼 됐어 찬스 요정입니다 네 찬스를 쓸 때마다 아주 좋은 기운이 팍팍 오는 저희 소연 언니를 나와주세요 오케이 서울 토막이 예 지금 장갑도 신잖아요 지금 꿈 장갑을 끼고 소연이 점수 잘 나와 자 우리 김소연 저희 팀에도 서울 토박이가 있으시죠? 어 그래요? 저희 팀의 미모를 담당하고 계신 강혜슬 선수 아, 아이고 강혜슬 선수입니다 오빠도 서울 사람이에요 서울 최고 미녀 화이팅!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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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해요? 아, 나오면서도 안성훈 씨에게 저 서울 사람이에요 라고 와 미스 코리아인데 지금? 어 그럼 미모 대결까지 지금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아연 씨 누가 나옵니까? 네 제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내가 해야 되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이분은 바로 서울시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중랑구 송부 대사. 바로 누구? 배아연 씨입니다. 와, 키가 제법 크네. 제법 커요. 키가 너무 크다. 맞아요. 나온 나중까지. 구두까지. 네, 지금 휠 때문에 서로 지금 예민합니다. 어. 키가 진짜 크구나. 아니 근데 아연 씨가 놀랍게도 이제 중랑구 홍보대사예요. 예. 네. 어떻게 이렇게 홍보대사 된 거예요? 미스트로 3를 보시고 네. 중랑구 홍보대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연락이 오셔가지고 예 영광스럽게 이제 서울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지금 사는 곳도 중랑구. 중랑구. 네. 오 토백이네. 중랑구의 자랑. 토백이요. 소연 씨는요? 저는 태어난 곳. 근데 산부인과를 얘기해야 되나요? 아니면 사는 곳을 얘기해야 되나요? 산부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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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부인과. 산부인과를 얘기하세요, 예. 산부인과를 얘기하자면 저도 네. 중랑구예요. 어, 그래요? 네. 오. 근데 웃긴 건 아연이 언니랑 같은 산부인과에서 태어났어요. 진짜로? 대박. 네, 나 거기서 태어났다 했는데 언니, 오, 나던데! 이래가지고. 네. 같은 산부인과 출신이에요. 네, 같은 산부인과에서 네. 태어났어요. 아, 그래? 와, 거기는 트롯 산부인과인가 봐. 둘이 손잡고 거기 홍보대사 하면 되겠다. 야, 네. 좋습니다. 서울의 민심을 걸고 이제 후배들이 이제 붙게 되는데 예슬 씨가 매 무대마다 특별한 이제 엔딩 포즈도 만드시고 퍼포먼스도 장인인데 네. 오늘도 엔딩 포즈 기대해봐도 됩니까? 자 하나 둘 셋. 오. 이것도 됩니까 소연 씨 손? 아, 자 돌면서. 어깨가 탈부착이 되는데? 탈부착이 돼요. 탈부리 많이 되네. 근데 엔딩 귀여움하면 이분이죠. 진혜성 씨. 자. 하지 말자. 기대된다. 자, 발사 갑니다. 발사. 먼저. 아, 바지. 아, 바지. 아, 레깅스. 레깅스 그만 올려요. 아니, 살이 마지막이죠. 죄송한데, 그리고 수빙수가 무슨 재미가? 왜 수빙수 앞에서 그거 저 자꾸. 미안. 자, 그러면 발사 3종 세트입니다. 원샷, 원샷. 자, 우리 감독님도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예, 부탁 좀 드릴게요. 힘내세요. 제가 죄송해요. 감독님 화이팅! 감독님 화이팅! 들어갑니다. 레디, 액션. 하트 발사. 하트? 윙크 발사. 아! 큐티 발사. 아. 오! 큐티 발사. 아. 오! 아니, 감독님 한 번 들렸어요. 어제 무슨 소리 들렸어요? 아, 야, 이쪽에서 감독님. 아, 쉽지 않은데? 예, 예. 야, 우리 중랑구 홍보대사도 보여주세요. 자, 중랑구 홍보대사 갑니다. 하트 발사. 자, 할 수 있다! 아연씨, 아연씨! 자, 배아연의 첫 도전. 언니, 이건 다 맞아야 돼. 나 이거 가서 봐야 돼. 여기서 봐야 돼. 돼, 여기서. 이건 봐야 돼. 아연이 언니 애교가 귀해요, 귀해. 이거 처음이야, 이거. 처음이야. 이거 꼭 봐야 자, 돼. 자, 배아연의 첫 도전입니다. 눈에 담아둬. 먼저 하트 발사부터 갑니다. 자, 배아연의 첫 도전. 담아야 돼, 이건 담아야 돼. 자, 하트부터 갑니다. 하트 시작. 하트 발사. 자, 그 다음 뭐예요? 윙크? 아, 또 윙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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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윙크 갑니다. 윙크, 시. 이겨내, 이겨내. 짝. 윙크 발사? 윙크를 해야 돼. 윙크를 해야지. 아, 한 거예요. 아, 했어요? 네네. 고장 난 거예요. 눈이 고장 났어요. 아, 한 거 맞아요.
발사? 아, 발사. 섹시 발사. 섹시 발사. 섹시 발사. 섹시 발사. 시작. 섹시 발사. 오, 잘한다. 섹시 발사. 아, 섹시야 진짜. 깜짝 놀랐어요. 역시 중랑구 마스코트.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오, DNA가 있네. 와, 진짜 아윤 언니 저런 모습 처음이다. 너무 귀엽다. 발사. 발사. 잘한다. 자, 세 분은 어떤 노래 준비했는지 들어볼게요. 먼저. 아, 예슬 씨. 아, 네. 예슬 씨 어떤 노래입니까? 저는 오늘 유진 양이 네. 불렀던 예쁘잖아라는 노래를 준비를 했는데. 진짜요? 대박. 유진 양이랑 노래도 찰떡이지만 오늘 엔딩 선배가 부르는 예쁘잖아가 먼저 한번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내 노래를 다 뺏어가는 거예요? 긴장해, 긴장해. 예쁘잖아. 이 노래는 내 노래다. 오늘 한번 보여주겠다. 네. 자, 이렇게 되면 아연 씨도 또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떤 노래입니까? 네, 저는 이효정 선생님 노래 송두리째를 준비해왔는데요. 이 노래 사실 진욱 씨한테 저요? 네, 들려드리려고. 왜? 왜요? 진욱 씨 왜요? 그때 삼각대전 때 네. 본처인 저를 버리고 바람을 피셨거든요. 진짜? 그래? 뭐라고 말 좀 해봐요. 제가 그랬어요? 그런 사건이 있었군요. 그래, 맞아. 그 한을 담아서 한번 열심히 불러보려고. 너의 인생 송두리째 한번 뽑아보겠다. 너는 나를 만나서. 진욱, 아, 그때 기억을 합니다. 얄밉네요. 많이 얄밉네요, 예. 네. 자, 다음에는 이제 찬스 요정 소연 양. 네. 어떤 노래입니까? 저는 아까 나영이가 네. 지훈 선배님 좋아한다고 첫사랑을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선배님 노래 중에 제일 좋아하는 노래인 분내음을 분내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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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내음을 준비를 했다. 자, 먼저 기호 1번 서울 토박이 김소연부터 출발합니다. 예. 분내음. 우윤희 언니 화이팅. 이 노래 너무 좋아. 어찌하여 말이 없느냐. 와, 좋다. 달콤한 술잔에 취한 수도 좋지만 그 공부는 집에 가서 하거라. 연지를 개여서 입술을 바르고 조생달 눈썹을 그리고 복숭아빛 두뺨을 살살 두드려 본내음을 피워내리라. 네가 진짜 사내인지 겉모습만 남자인지 되느냐. 하자 하자. 흥겨운 가락에 어깨짓도 좋지만 어리광은 엄마한테 하거라. 하나 하나 하나. 연지를 개여서 입술을 바르고 초생달 같은 눈썹을 그리고 목숨빛 두 뺨을 살살 두드려 본내음을 피워내리라. 네가 진짜 사내인지 겉모습만 남자인지 오늘
합니다. 찬수요정 김소연. 와! 98. 높아요. 역시 김소연. 아, 찬수에 강해요. 찬수에 강한 그녀. 김소연입니다. 항상 잘 나와. 소연이는 점수가 항상 높아. 진짜 찬수 요정인가 봐. 뭐야. 언니. 언니, 우리 승산 있어. 잘해. 그래. 99점 맞으면. 우리 1등, 이번에 1등 강이다. 네. 이제 아연 씨를 무대로 모십니다. 가자. 자, 일단은 지금 98점이나 높은 점수 뚫고 지나가야 됩니다. 네, 자신 있습니다. 자신 있어요? 네. 좋습니다. 아, 진욱 씨가 단독 응원이에요? 단독 응원입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아,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아, 지금 필요 없다는 얘기야. 저 필요 없다고 그러는데요. 예. 아니, 아니. 아, 안 불러요. 아니야, 아, 봐도 돼, 봐도 돼. 봐야 돼, 봐야 돼. 봐야 된다고 합니다. 예, 자, 갈게요. 중랑구 사랑해 지마이야. 아, 중랑구 사랑해 지마이야. 안 보는데, 언니? 중랑구 홍보대사 배아연 화이팅! 아~ 언니 창피한 것 같은데? 감정이 지금 좀 흔들리죠? 예, 예. 자. 잡아야 돼요. 감정 잡아야 됩니다. 자, 아연 집중해야 돼요. 98. 화이팅! 화이팅! 이랬는데 100점 나면 레전드인가요? 헤이! 아, 좋다! 성조리제! 잘 나올 것 같은데? 내 청춘을 송두리째 태워놓고 떠난 사람. 아니 말고 나 나한테 그러는 줄 알았어. 아니 님이라고 부르기엔 남보다도 못한 사람. 우리 사이 좋았잖아. 안 좋았나 보죠. 꽃피던 내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고정하게 떠나버린 당신은 배신자여. 중랑구 홍보대사 응원해! 응원한다고! 내 청춘을 송두리째 태워놓고 떠난 사람 님이라고 부르리까 배신자라 부르니까 꽃피던 내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소식 없는 그 세월에 간장만 타는구나. 꽃피던 내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고정하게 떠나버린 당신은 배신자여. 오, 잘했다. 노래 잘해 역시. 아, 제발 100점은 나오지 마라. 자, 중요합니다. 서울입니다. 서울. 모르는 거잖아. 소연이가 이길 거야. 점수는 이게 뭐야? 98점. 100입니다. 100이에요. 맞아, 포즈. 맞아. 자, 지금 100 터졌습니다. 포즈. 자, 포즈. 화면 보시고, 와우! 100점! 대박입니다.
아 좋았어요. 응원 좋았어요. 아. 그래 점점 축하한다. 아니야 마이너스 나올 수도 있어. 마이너스 나올 수도 있어. 어? 마이너스 나올 수도 있어. 마이너스. 나누기. 나누기. 마이너스. 아 설마. 그래. 아 제발. 오. 다음은 찐팀의 강혜수. 오늘 서울이잖아요. 그래서 조용필 씨의 서울 삼창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배님.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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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100점 나올 이 거리 파이팅! 와 진짜 잘하네. 오 너무 잘해. 오 유진이가 지금 난리 났어요. 파이팅! 싶은 여자 너 대체 무슨 복에 만날까 남들이 쳐다보는 이 느낌 짜릿해 기분이 좋아 백마탄 왕자도 반한 여자 오늘 밤 주인공은 나 근데 왜 시선이 내 뒤에 있니 다른 여자를 왜 쳐다보는 거야 예쁘다고 귀엽다고 여신이 땅에 내려왔잖아 남들이 쳐다보는 이 느낌 짜릿해 기분이 좋아 백마탄 왕자도 반한 여자 오늘 밤 주인공은 나 근데 왜 시선이 내 뒤에 있니 다른 여자를 왜 쳐다보는 거야 왜 쳐다봤어요 예쁘다고 귀엽다고 89점입니다. 거꾸로 해주세요. 거꾸로. 이 잘못 나온 거죠? 98점. 그러니까 98점이 89점. 우리 가자. 맞아요. 우리가 못 본 걸로. 아 대박입니다.